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물관 쇠퇴 전쟁기념관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좀 특별한 탄도미사일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소개를 도와주실 분 귀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쟁기념관 전시유물부 최윤관 화기연구원입니다. 아, 예전에는 우리가 뭐 B-52도 한번 소개했었고, 예, 뭐, 그렇죠. 뭐 팬텀도 소개하고 뭐 이제 코브라도 소개하고 그랬었지만, 우리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배치됐던 뭐 굉장히 초기의 탄도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런 녀석을 한번 오늘 소개할 텐데 주인공이 얘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 이거 저, 아, US함이라고 써요. 네, 딱 US함이죠. 네. 예, MGM-52 랜스. 예, 아, 단거리 유탄. 이게 이, 여러분 이 랜스 단거리 유도탄이 왜 유명하냐면, 예전에 70년대에 우리 이제 대한뉴스라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주 보여줬던 게 우리 국군의 위용, 아니면 우리 한미연합의 위용 뭐 이런 거였어요. 네, 그중에서 단골 손님이 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 랜스가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날아갈 때 미사일이 돌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검은색 추진연기가 나오면서 얘가 이렇게 돌아요. 자, 그러면 하계사님, 예. 이 랜스 탄도미사일의 의의가 우리나라한테 어떤 의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실제 배치된 핵전력의 핵전력이요? 예, 맞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랜스가 몇 킬로 날아가요? 최대 사거리 120km까지 이제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120km요? 예. 이게 핵무기잖아요. 예, 그렇죠. 핵무기를 120km밖에 안, 나도 약간 불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탄두 자체도 저위력 탄두죠? 예, 위력을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1950년대 보면 미소 양국이 뭐 핵 바축화도 있었고요. 예, 그렇죠. 핵 박격법 비슷한 것도 있었고. 예. 전쟁이 나면 핵을 막 쏘려고 했어요. 그때는 뭐 거의 핵 만능주의라가지고요. 실제로 랜스 미사일도 개발 배경이, 네, 이게 원래 서독 쪽에 풀다갭을 지키려고, 네, 나온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네, 핵은 무조건 탑재가 돼야 되겠죠. 만약 한 번에 뭐 기가 베이브로 밀고, 네, 들어오면은, 네, 딱 그 가운데다가 핵탄두를 예, 그러면 일단 저지는 성공을 하니까. 아, 그렇죠. 이게 한반도에 배치된 것도 이거 하나 갖다 놓으면은 북한군이 섣불리 도발을 못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건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네. 그 당시에 그 미8군에서, 네, 미사일 부대를 운용을 했었습니다. 아, 한 개의 대대인데. 그런데 거기서 썼던 게 어네스존, MGR-1하고 그다음에 서전트라고, 네, 이거랑 거의 비슷한 단거리 유도탄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노후화가 되니까, 네, 우리도 랜스로 좀 바꿔야 될 텐데, 네, 했던 것도 있고, 그때, 네, 박정희 대통령도 이 랜스가 빨리, 대한민국에 들어오기를 바랬던 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억지전력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랬군요. 그럼 이제 만약에 전쟁 억지력으로서 들어왔다, 그럼 여기에는 죄다 핵탄두가 탑재되어 있었나요? 거의 기본적으로 W70 마크 1, 2, 3, 네, 이런 식으로 핵탄두가 기본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게 랜스가 우리나라에 배치됐을 때 이 김일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나요? 네, 이게 처음 들어온 게, 네, 훈련 목적으로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네. 1978년에 팀 스피릿, 네, 78 때 처음 이게 대한민국 오산에 들어왔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이미 그때 전적이 있었죠, 북한에. 예, 예. 2년 전에 판문점 도끼망이 그렇죠, 사건. 그렇죠, 그렇죠. 예. 8월 18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북한군의 경비병 약 30명이 악랄한 살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뭐 어떻게 무야무야 이제 유감을 뭐 표한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끝났는데 갑자기 2년 후에 훈련을 하면서 짠, 핵무기야, 도발해봐, 네,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이렇게, 아, 하니까 그럼 북한에서 나왔던 건 이거죠. 저거이 뭐이가? 그렇죠. 이건. 그때 또 소련도 놀랬죠. 어머! 막 이렇게 된 거죠. 예, 네, 핵미사일 들어온다고 하면서 그것도 단거리 탄도탄 하면서. 자, 그렇다면 이제 디테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테일 보는데 저는 이 디테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장 상태, 특히 이런 이 글자 이런 도장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보관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처음에 이게 보관 상태가 좋진 않았습니다. 아, 예, 예. 저희 전쟁 기념관에 이관된 게 1993년이었거든요. 네, 재관 네. 전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자면 1987년에 이게 진짜 주한미 8군에 배치가 됐는데요. 주한미군에서 계속 이 랜스 미사일을 네. 91년까지 운용을 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런데 소련도 해체가 됐고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노태우 정부 때 이제 비핵화 선언을 했잖아요. 아,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선언 때문에 그때 대한민국에 남아 있던 전술 핵무기들이 전부 다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거든요. 네, 철수를 네. 하게 된 거죠. 네. 그때 그 랜스도 같이 철수를 했는데 저희한테 비활성된 이제 훈련용 탄두를 전쟁기념관에 기증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복원을 해야 될 시점이 와서 딱 보니까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먼저 걱정했던 거는 바로 이 빼곡한 각인. 이 각인. 예. 요 도장이 그때 실전 배치됐을 당시에 그 도장이다. 예, 실전 배치됐을 때도 네. 거의 이렇게 단색 도장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인도 그 당시 거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이야, 최고입니다. 여기서 이거를 그 당시 걸 재현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했다. 이거는 유물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봐야 될 그런 점입니다. 그걸 우리 하 계사님이 해놨다는 건 어우 정말 감사합니다. KFN 100만 빨리빨리 가자! 근데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두 줄이 하얀 줄이 가 있고 저기도 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뭐 스트랩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이 미사일 자체를 옮길 때 이 미사일 특징을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각인이 빼곡한 것도 이게 고체 로켓이 아니라 액체 로켓입니다. 굉장히 위험한데 액체 로켓은?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온도하고 매뉴얼을 아예 써놓은 거구나. 그리고 이런 스트랩 같은 게 그래서 중요했었습니다. 이게 전도돼버리나 이럴 경우에는 바로 그냥 폭발이죠. 네, 폭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에다가 이제 미사일 운반할 때 스트랩을 걸라고 여기다 묶어라. 예, 맞습니다. 묶는 위치까지 정해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었거든요. 예. 네. 이동하거나 다시 재장전하는 이런 그게 굉장히 복잡했겠네요. 이거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발사대하고 네. 이제 유도탄 하나의 세트로만 구성이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M752라고 하는 텔이 있었습니다. 이거 미사일 운반 차량이 따로 있었군요. 예. 전체적인 미사일 길이가 한 6.1m 정도 될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쏙쏙 들어오는 차량이니까 네. 당연히 뭐 기동성도 경쾌하고 네. 어느 정도 보섬 능력도 있고 하니까 근데 덜컹덜컹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안정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다 이게 수동 기구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고각도 조정하고 예. 좌우폭도 조정하고 예. 좌우폭은 한 몇 도 정도 됐을까요? 이게 아마 좌우폭이 30도 정도로 30도 내외로? 실제로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탈 차량에 기본적으로 탑재를 해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유도 미사일이긴 하거든요. 네. 이것도 그 관성화법 장치를 이용을 하는데 네. 발사 자체는 굉장히 수동입니다. 아, 그래요? 눈으로 갖다 이제 고각하고 사각 같은 거를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옆에서 이제 편사각을 전부 다 사람 손으로 이렇게 아날로그도 이거 너무 아날로그인데 그래도 이게 미사일이니까 좀 탄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탄두를 봐야 되는데 탄두는 그래도 꽤 좀 이렇게 부피가 있어요. 예. 이 탄두 좀 설명해 주시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고폭탄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네. 자탄 800발 이상이 들어있는 집속탄을 쓸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공항 같은 데 때릴 땐 좋겠군요. 예, 그게 집속탄이 1970년에 안에 살인하고 VX가스도 넣을 수 있는 이제 화학탄까지? 예, 화학탄까지 생각은 했었는데 취소를 했거든요. 난 화학탄 더 무서워요, 사실. 예, 그런데 제일 중요했던 거는 W70 이제 마크 모드3라는 네. 이제 중성자탄이 랜스를 대표하는 중성자탄이요? 예. 이게 기갑전력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게 핵이 터지면은 물론 뭐 블래스트나 아니면 이런 뭐 열 효과로 입맛 살상하는 건 가능한데 의외로 장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효과를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타격을. 중성자는 사실
이런 얘기가 있죠. 장비에는 피해가 없는데 사람만 죽는다. 그렇죠. 대한민국에도 이제 들어왔던 게 W703-3 중성자탄이 대한민국에 배치가 됐던 겁니다. 아유, 듣기만 해도 섭지섭지다. 그 당시 북한 쪽이 기갑전력을 한참 강화하고 그렇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랜스라는 이 전술 핵을 탑재한 이 탄도미사일은 우리 한반도에 배치되면서 전쟁 억지력에 한몫을 한 건 분명하죠. 예, 맞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 랜스를 그냥 아 미국이 그냥 배치했던 그런 단순한 미사일 이렇게만 생각하신 것보단 이 미사일이 한반도에 배치되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이 랜스한테 기대할 수 있었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한 시간 같습니다. 자 오늘 박물관 설계 수행 완료했습니다.